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버드라이브, 퍼즈, 딜레이, 리버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페달들을 선정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7편에 걸쳐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바로 넘치는 개성 때문에 방금 호명한 부문에 끼지 못했던 EPC 부분, 이펙터들 모아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가장 기대치가 낮은 부문이어서 리뷰를 하면서 그 놀라운 성능 때문에 더 깜짝깜짝 많이 놀랐던 맞습니다. 이펙터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정된 이펙터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PS 제작이 되는 데시메이트 마이크로 은총시 10점, 저 9.5점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다음은 섭디케이에서 제작이 되는 옥타브 시어리 은총시 10점, 저 9.5점 다음은 레일에서 제작이 되는 모노볼륨 은총시 10점, 저 10점 비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수엄 은총시 18점, 저 10점 마지막으로 이쪽에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미믹 더블러 은총시 9.5점, 저 9점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던 ISP의 데시메이트 마이크로와 볼륨 페달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레일의 모노볼륨, 항상 스타일리시한 사운드로 저희를 감동시킨 옥타브 시어리와 비트로닉스의 수엄, 버튼 하나로 강력한 더블링 사운드를 완성시킨 미믹 더블러가 선정이 되었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드라이브나 공간계 그리고 위상계 같은 경우에 각 브랜드마다 요 정도의 사운드가 날 것이다. 그런 이제 적당한 기대치를 갖고 리뷰를 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만나보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애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죠. 뒤통수를 시게 두드려 맞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이펙터들 모아놓고 보니까 그때의 감동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우선은 ISP에서 제작되는 데시메이트 마이크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시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더 줘볼게요. 네. 엄청나게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 끄자마자 또 노이즈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다음은 30K 옥타브 시어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ETC 부문이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는 게, 행전 듣도 보도 못한 사운드들이 네. 연출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저희가 더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들도 있고, 이 섭디케이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이 리뷰를 하면서 연주자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다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보드 위에 올라와 있는 이펙터 중에서 이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가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많이 주는 이펙터를 꼽으라면 이렇게 두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수업. 네. 제가 18점을 줬어요. 네.
18점 줬는지 알겠지? 이런 18점. 그렇습니다. 이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드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 모든 2018 베스트 기어 네. 를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플라즈마란 이펙터를 구입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으니까 얘는 살 수도 있겠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다시 들으면서 이거 왠지 내가 필요하다. 지금 갑자기 그런 마력이 있어요. 정말 그때도 그렇죠.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영감을 주는 이펙터고 이런 거죠. 막상 올려놓고 보면은 많이 안 쓸진 모르지만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한번 들으면 나한테 정말 필요해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주는 이 서브디케이와 비트로닉스 제품이 아니었나 네. 생각하죠. 볼륨 페달을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미믹 더블러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이 단독적으로 들려드린다기보다는 이 소음을 같이 써서 사운드를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켰는데 일단 네, 꺼볼게요. 켜볼게요. 마치 은총 씨가 두 명이 있는 듯한 네.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 볼륨 페달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 뭐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밑에다가 놓고 하면은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커버감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펙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네. 네, 시작할게요. 깔끔하죠? 그렇죠? 손으로 해도 깔고 그쵸. 제가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지금 일단 버즈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는 단연 A3가 독보적이었었죠. 네. 근데 액티브이면서 이런 커브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네. A3의 새로운 라이벌이 된 이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ETC 제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미친놈 같은 미친놈 같다고 표현할게요. 맞습니다. 진짜 이 정신나간 페달들이 그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벌써 여기서 보시면서도 힌트를 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힌트냐면 이 더블러랑 얘를 같이 쓰면 원맨 밴드가 그렇죠.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저희가 그렇게 리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TC에서 나오는 이런 계열 의 이펙터들을 리뷰하면서 이제 멤버를 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 네. 이 모노볼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이 커브감도 그렇고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마찰로 인해서 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아니면 견고한 외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극찬을 했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이 제가 예전에 서브디케이를 처음 만나서 은총 씨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서브디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이 수트를 입은 멋있는 친구들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죽 잠바도 입고 그냥 스타일리시한 친구들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이 옥타브 시어리 역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네. 애들입니다. 2018년도 베스트 ETC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고요. 오히려 누가 더 또라이냐? 오히려 더 또라이들이었어. 누가 더 또라이냐를 가지고 이 경쟁을 했던 부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 베스트 기어 ETC 부문에서 하나를 선정을 한다면 어떤 이펙터를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벌집 친구들을 벌집을 하고 있는 수업
저는 벌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좀 다 좋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뭔가 그때도 저희가 이 시리즈를 리뷰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약간 특집처럼 이제 한 번에 썼었는데 페달들을 외관을 딱 보고 너무 멋있다. 굉장히 사실 커요. 커서 그 크기 때문에 좀 싫긴 했었는데 얘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이 알 수 없는 이 도라이 같은 소리와 그리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을 또 뜨겁게 만드는 페달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하면서 이 수험이랑 미믹 더블로를 물렸을 때 괜찮은 궁합이 있었다. 정말 나는 이 뭐 예를 들어서 홍대에서 공연을 한다. 홍대에서 내가 제일 미친놈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기타리스트가 있다면 두 개 한꺼번에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TC 부문 중에서 이 서브티케이의 옥타브 시어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느낌이 이 비트로닉스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트로닉스의 수험 같은 경우는 정말 육중한 친구라면 얘는 탈퇴 슬림하면서도 다부진 몸매를 갖고 있는 멋쟁이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사실 이 애가 더 또라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얘는 컨트롤이 되거든요. 플레이할 때 컨트롤이 되는데 얘는 플레이할 때 컨트롤이 안 돼요. 와 미친놈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사운드가 어쩌면 그 내가 생각지 못했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아티스트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 친구는 그냥 깡패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새해가 밝았어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2019년도지만 2020년도 이루시려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만 있기를 저와 은총 씨가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